아따마마 안녕하세요. 아따마마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리퀘스트가 들어왔습니다. 소고기를 많이 드셔야 하는 산모분이신데요. 애기 낳고 소고기 많이 드셔야죠. 그래야지 몸도 빨리 회복되죠. 예, 오늘은 소고기 이용해서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 비프 부르부르기뇽, 비프 부르기뇽입니다. 프랑스 요리인데요. 소고기 덩어리와 야채를 이용해서 만드는 아주 건강한 요리입니다. 예, 두 번째 요리는 사모님이니까 미역국을 드셔야 되죠. 소고기 넣은 미역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 맨날 국만 먹으면 지겹잖아요. 아, 지겨워. 그래서 사모님이 고향 생각도 나실 것 같아가지고 소고기를 이용한 유니짜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뿅뿅뿅. 자, 소고기는 우러스에서 샀습니다. 이거 우러스에서 스테이크라고 붙어있는 건 무조건 다 부들부들하고 맛있는 고기거든요. 스테이크라고 붙어있는 고기 샀는데요. 이 스테이크는 럼프 스테이크입니다. 예, 이만큼 큰 거 20불 주고 샀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야채 손질부터 먼저 할게요. 예, 요리의 기본 양파, 당근, 감자입니다. 양파, 당근, 감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양파, 당근, 감자는 짜장에도 들어가고 비프 부르부르기뇽에도 들어갑니다. 자, 일단 양파 먼저 잘라 보겠습니다. 양파 껍데기를 골라서 주시고요. 양파를 좀 많이 넣어야 맛있습니다. 양파를, 예, 큰 거 이거, 굵은 양파는 키로에 5불이고요. 가는 양파는 키로에 1불 50인데요. 키로에 1불 50인가? 아닌가? 예. 저는 그냥 요번에 큼지막하게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굵은 양파를 사왔습니다. 양파 두 개를 까겠습니다. 여러분, 양파 깔 때 너무 맵죠?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데 먹어야죠. 그죠? 양파가 이거,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 혈관 청소를 해준다네요. 많이 먹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에는 양파가 빠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프 부르기뇽, 비프 부르기뇽에는 양파를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예. 그리고 큰 냄비에다 넣어주겠습니다. 큰 냄비. 예, 비프 부르기뇽 할 때는 토마토 소스가 끓어서 넘칠 수 있으니까 예, 좀 큰 냄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양파 넣고요. 요번엔 짜장에 넣을 양파를 잘라볼게요. 조그맣게 잘라주세요. 예, 짜장에 넣을 양파를 잘랐습니다. 오, 매워. 완전 매워. 그 다음 감자를 잘라보겠습니다. 감자. 비프 부르기뇽에는 감자가 따로 이제 메쉬 포테이토고 따로 서빙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어차피 먹을 감자니까 이제 비프 부르기뇽에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와, 무지하게 맵네. 잠시 뚜껑을 닫겠습니다. 양파에 매운 가스가 올라옵니다. 오, 따로. 예, 지금 까고 있는 감자는 껍질이 빨간색인데요. 이 빨간색 감자를 먹으면 혈당이 흰 색깔 껍데기 감자보다 혈당이 높아지지 않나 봅니다. 네, 감자를 큼지막하게 잘라서 비프 부르기뇽에 넣고요. 또 하나는 짜장에 넣겠습니다. 예, 감자가 은근히 혈당을 높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흰 껍질 감자보다는 이 빨간 색깔 껍질 감자를 드시면 혈당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고 좋다고 합니다. 맛은 그냥 감자 맛입니다. 똑같은 감자 맛입니다. 하나로도 생각해서 먹어야 되겠죠? 감자를 잘게 잘라서 이것은 짜장에 넣겠습니다. 짜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우, 매워. 그리고 당근. 당근 이거 아주 맛있죠? 맛있는데? 예,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당근 못 먹었습니다. 당근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눈에 좋다니까 많이 보겠습니다. 크게 자른 것은 비프 부르기뇽에 넣습니다. 두 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길쭉하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칼집을 또 한 번 더 넣겠습니다. 길쭉하게. 그 다음에 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게 자른 양파는 짜장에 넣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쇠고기, 소고기를 잘라야 되겠죠? 아, 소고기, 소고기는 피가 있으니까 징그럽습니다. 저는 피를 먹지 않습니다. 징그러워서. 보십시오. 이 고기 두께들. 고기 두께가 1.5cm 될 것 같습니다. 예, 끝부분에 이렇게 힘줄인지 껍데기인지 있는데요. 이것도 맛이 좋습니다. 이건 푹 끓이면 맛있습니다. 자, 일단 비프 불균형에 들어갈 큼지막한 고기를 썰어보겠습니다. 고기를 큼지막하게 잘라주세요. 2cm 정도 사이즈로 큐브로 잘라주겠습니다. 2cm 정도의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예,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이것을 비프 불균형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 토막 더 잘라볼까요? 예, 여기 힘줄 같은 게 보이죠? 이것도, 예. 국 끓이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국 끓이면. 얼큰하니. 아, 얼큰한 게 아니지. 시원한 국물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거 잘라가지고, 이 개한테 줬거든요? 근데 개 주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를 너무 좋은 걸 많이 주면은 개가 버르장 머리가 나빠집니다. 자. 요거는 조금 짧게, 잘게 잘라보겠습니다. 요것은 미역국과, 아, 칼이 나오네. 예, 이것은 미역국과 짜장에 넣을 거니까 조그맣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만큼 짜장에 넣겠습니다. 한 주먹. 그리고 미역국도 넣어야죠. 예, 어떤 사람들은 물 속에 빠진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잘 끓이면 맛이 좋습니다. 물 속에 빠진 고기도 고기니까요. 고기는 고기니까. 자, 이 나머지 큼지막한 고기들은 VF 불균형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힘줄 부분 이것도 잘라서 미역국에 넣겠습니다. 미역국에 넣고요. 요것은 게를 주겠습니다. 짜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왔습니다. 비프 불균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시고요. 살짝 기름을 넣어주십시오. 타지 않게. 감자, 양파, 당근, 고기가 타지 않게 기름을 살짝 부어줍니다. 예, 마트에 가서 쌀겨 기름 샀습니다. 쌀겨 기름. 몸이 좋다니까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고기와 야채를 잘 볶아줍니다. 살짝만 볶으시면 됩니다. 예, 고기가 잘 볶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치익 하면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채와 고기가 잘 볶이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스파게티 만들 때 쓰는 거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예, 비슷한 겁니다. 토마토 소스 샀습니다. 이거 세일해서 1불 주고 샀는데요. 토마토 삶아서 으깬 것이 나옵니다. 예, 고기, 야채를 볶다가 토마토 소스를 넣고 잘 끓여줍니다. 이것을 한 2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20분 동안 센 불에 끓이고요. 지금부터 미역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를 넣으시고요. 참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오뚜기 잘게 자른 미역, 이거 물에 불려놨습니다. 살짝 불려놨는데요. 이것을 같이 넣고 볶겠습니다. 예, 고기와 오뚜기 잘게 자른 미역을 참기름 넣고 잘 볶아보겠습니다. 이것을 한 3분 정도 볶아보겠습니다. 3분.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시니까 칙칙 하면서 고기와 소고기와 미역이 열심히 참기름에 들들 볶이고 있습니다. 아, 좀 그만 좀 볶아, 이 마누라야. 볶아지키지 마. 어쨌든 간에 참기름과 미역과 소고기가 조화롭게 볶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간장을 넣습니다. 간장. 미역국은 의외로 소금과, 간장이 조금만 들어갑니다. 간장이 조금만 들어가도 미역이 짜니까요. 짭니다, 짭. 이렇게 열심히 볶죠. 여기다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10분. 10분. 다시 아따맘마가 돌아왔습니다. 여기 두 가지 우리가 끓고 있는 동안 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 감자, 양파, 당근, 소고기를 넣고요. 기름을 넣고 볶아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겠습니다. 소금, 후추 조금. 그리고 계속 볶아줍니다. 고기가 살짝 익을 때까지 볶아주겠습니다. 비프 부르부르 기념이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부글부글 열심히 끓고 있죠. 요거 한 10분 기다렸다가 와인 넣고 먹어보겠습니다. 미역국도 자 끓으려고 합니다. 요것도 한 10분 있다가 먹어보겠습니다. 감자, 양파, 당근, 고기가 기름에 지글지글 볶아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5분 있다가 짜장을 넣고 끓이겠습니다. 짜장이 소리를 내면서 익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붓고 끓이겠습니다. 물을 자작하게 한 반 냄비 정도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끓이면 다 끓고 나서 짜장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비프 부르기뇽이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소금, 후추를 넣으시고요. 대망의 와인을 넣겠습니다. 와인. 이거 레드 와인이야 되는데 화이트 와인이네. 어쨌든 와인을 들어가면 됩니다. 와인을 넣습니다. 열심히 끓이고 있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향기가 살짝 로제 와인인지 로즈 냄새가 나요. 너무 좋네요. 이게 비프 브로기 위닝 보시다시피 이렇게 감자, 양파, 당근, 비프가 토마토 소스에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아,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와,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 보십니까? 이야, 고급지다, 고급져. 이거 보십시오. 예. 우리 집 개가 지치겠나? 예, 카메라맨이 지금 금방 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치게 합니다. 이야, 이거 고급진 요리. 이거 우리 막내딸이 좋아하는데요? 이거. 주면 아주 좋아하겠네요. 자, 또 재치기 합니다. 요걸 한번 5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역국이 아주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시커멓게 티하고 맑은 국물, 아니 맑지 않네요. 탁한 국물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탁한 국물이, 고소한 국물이 우러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냄새가 좋습니다. 구수한 냄새. 고향의 맛, 다시다. 다시다는 안 넣습니다. 제가 조미료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시다 같은 건 안 넣고요. 그냥 여기서 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들깨가루를 넣어보겠습니다. 들깨가루 잠시만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들깨가루를 가져왔습니다. 들깨가루. 아, 이거 들깨 넣으면 좀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북엇국 끓일 때도 들깨가루 넣고 거기다 수제비 떠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찹쌀 수제비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예, 들깨가 토코페롤이 들어있다고 하죠. 토코페롤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타민 E 젊어지는 토코페롤인가?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하니까 혈관 건강에도 좋겠네요. 예, 들깨 가루가 들어가니까 국물 색깔이 더욱더 먹음직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아 연 약간 갈색과 녹색이 섞인 국물에 약간 들깨가 들어서 탁하면서 아주 막 딱 보기만 해도 영양가가 가득한 들깨국, 들깨 미역국이죠. 야 이거 산모 이거 먹으면 젖이콸콸 쏟아지겠는데요. 주의하십시오. 젖이콸콸 쏟아질 때는 헤드를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옷 젖습니다. 옷 젖어. 자 맛있는 미역국이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예,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떠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오 고향의 맛 미역국. 오 산모 미역국. 예. 자 요리가 하나 완성되어 있고요. 자 불을 꺼보겠습니다. 한편 여기서도 짜장이 마구마구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다 익었으니까 고기하고 양파 당근 다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끓으면 이제 짜장을 넣겠습니다. 넣고 요즘 짜장은 물에 개지 않고 그냥 기름에 굽지 않고 바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래도 맛이 좋습니다. 오뚜기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었을까요? 오뚜기 사장님 좋은 경험합니다. 예, 요즘 오뚜기가 세금 잘 내고 착한 기업으로 소문났죠. 그래가지고 예, 오뚜기 많이 사 먹는데 예, 오뚜기가 라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뚜기 진라면 저는 오뚜기 진라면을 아주 즐겨 먹습니다. 자 짜장이 걸쭉하게 받아갑니다. 걸쭉한 우리 집은 오늘 아빠가 요리사할 거야. 아빠 무슨 요리 만드실 거예요? 우리 집은 오뚜기 짜장. 예 아빠가 오뚜기 짜장 만든다네요. 오 짜장이 다 익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짜장 요리사.